한번 해보자. 야, 재밌겠다 이거. 물도 존나 많으니까 밀은 안 뜰게. 아, 말은 안 뜰게 분명하고. 일단 실크로도 종착지라고 실크 꼭 하나 주는 거 보소. 돈으로 사면 되지 밀을. 그리고 오아시스도 사버려. 감귤이네. 만약 전국에 어? 말 뜨네 이번에? 오 그래? 이 말이나 뜬단 말이지 무려? 원숭이 석류물 나쁘지 않네 이거. 원숭이 좋다. 오! 그분이다 그분. PSL 아시아 맵이라서 그분이. 얘가 아니라. 뭐야? 특히 뭐하는 새끼야? 내가 고맙소. 도시 왜 여기다 피우고 지랄이야? 아. 어쩔 수 없지. 원숭이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할아버지 만나고요. 오 골드 나왔네 나이스. 먹히나? 설마? 아니 그냥 꺼지는군. 어 감귤 졸라 많음.
푸나푸. 야, 저 빨갱이 조지는 데는 후나프가 더 좋지 않을까? 좋은 도금의 손에 쥐어진 자. 후나프라. 원숭이 대 후나프. 후반을 보면은 원숭이가 좋고 확실히 빨갱이 조직 거면은 후나프가 좋긴 한데. 어카지? 아, 북한 정특 뭐냐고? 정찰병 2개 나오고 평화시 군사유닛 생산 속도 15%고 기습전쟁 선포하면은 이동력 1 증가하는 거. 그리고 쾌족도 하락하고 스파이 한계 하락하지만 정부지금이 정부청사 건물 건설할 때 빠르게 건설할 수 있고 충성심 무조건 100% 유지되는 거. 그리고 유흥단지 건설 못해요. 오케이. 오공이 가자. 저 내가 구상한 거라서. 죽어라! 장문은 장인 정신. 그 쓸 수 있나? 저 부셔야 되는데. 아, 몽골 온다 씨.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là Triệu Trinh Nương, nữ tướng quân mặc chiếc áo hoàng bào. Ta nghênh đón ngươi đã đến Việt Nam. Thôi chú xeo. Bang. Đây game 말리장 좀 줘야 돼. Ah, 말 달려면 줘야죠. 비단이 또 있나? 아 맞아 보석탄어 헤라클레스 만들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나 참교육하러 온다. 됐다. 그냥 원숭이가 있는 걸 나에겐. 아 진시형 없으니까 진짜 한결 편하다. 나는 공주. 태양의 빛을 단샤? 오 황금기 나이스.
됐다. 다 조졌다. 오, 쉣! 몽골의 침입이라니. 오, 쉣! 할아버지 도끼 단단히 올랐는데? 혼자 조지르고?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별을 향한 탐험까지 이제부터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말 괜히 줬나?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이 씨여. 내가 좀 말로 할아버지 대적할 만한 제국을 규합하십시오. 당신은 이득을 얻기 위해 굽혀야 할 때와 공격해야 할 때를 압니다. 당신의 기지와 정치적 위용은 전투 실력만큼이나 정복의 요긴이 쓰일 것입니다. 야, 할아버지 말 줬더니 뭐 하는 거지? 원숭이 이거 정찰 못 나가겠네. 정찰 나갔다가 죽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이 미친 진짜. 수면 아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커다란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먼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명의 요람부터 몽골 때문에 머리 아파 뛰지. 가장 위대한 임무가 시작됩니다. 아, 만리장성 지을 거야.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이시여, 할아버지의 대적할 만한 제국을 규합하십시오. 당신은 이득을 얻기 위해 굽혀야 할 때와 공격해야 할 때를 압니다. 당신의 기조와 만리장성 지는 게 맞았는데. 전투 실력만큼이나 정복에 요긴이 쓰일 것입니다. 앞에 빨리 찍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이게 뭔 꼬라지야. 이거 어떻게 막지? 아, 원숭이랑 헤라클레스 둘 다 먹은 거 희귀한데. 우리 아, 기니피그 같은 년들. 뭐야, 왜 이렇게 세? 아버지,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봐줘, 씨. 그랬네. 이것만 넘기면 할 만할 것 같은데.
몽골 씨가 존나 세네 진짜. 어떻게 막으라고 이걸. 용맹은